네, 멜론 라디오 스타 DJ B2B의 본토 앱이 시즌 2. 네, 오늘의 첫 곡 B2B의 언젠가 들었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멜론 라디오 스타 DJ 여러분들, 저희는 셋넷 본스빗 안녕하세요, B2B입니다. 네, 자 오늘도 뭐 네, 차례대로 인사부터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B2B의 리더 서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2B 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B2B 성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TOB 현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연속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BTOB 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BTOB의 이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TOB의 푸니엘입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About Time이란 영화에 대해 얘기를 해봤죠. 네, 네. 네, 그리고 뭐 저희 이번에 민혁이의 노래도 About Time이잖아요. 예, 네, 네, 그죠.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은 영화예요. 네, 다들 뭐 진짜 재밌게 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런데 혹시 본인들에게 시간을 여행하는 능력이 생긴다면 언제로 가고 싶나요? 저는 첫 방송 음이탈을 그 수습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현식이 형은 그 안 수습하고 싶나요? 아, 근데 혹시? 저는 사실 시간을 여행하는 능력이 생긴다면 그 과거로 돌아갈 것 같진 않아요. 아, 네. 그래. 지금에 만족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아, 저는 한 3200년도쯤으로 가서 네. 미래를 보고 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차라리 네. 미래를 보고 오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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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보고 와서 아, 저렇게 가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네. 뭐 주식이나 네, 저도 다음 주로 가서 로또 번호를 안 다음에 돌아와서 작성하고 싶네요. 네. 근데 아, 영화 속 능력이 네. 미래로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과거로 간다면 진짜 초등학교 때로 한번 가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았던 기억인데 네. 되게 아날로그틱한 세대잖아요.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그쵸. 네. 컴퓨터도 없었을 때고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뭐 걱정 없이 그냥 흙바닥에서 놀고 막 팽이치고 네. 이럴 때가 흙바닥에서 노는 건 지금도 네. 네. 저는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엄마 아빠가 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 아 이제 그거는 네 저번 주에 네 제가 정자 이동에 살거든요. 자, 네 아마 이렇게 저처럼 뭐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뭐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요, 여러분들 3월 이맘때쯤이면 학교에서 새 학기 반장 선거가 열릴 시즌이거든요. 혹시 네네 인기 투표. 자, 학교 다닐 때 반장 혹은 뭐 그때 회장, 반회장 뭐 이렇게 직책을 맡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다 있어, 다 이런 게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빠짐없이 다 했어요. 아 진짜? 네, 저는 반장도 해봤고 네. 저기 그 이제 그런 활동 있잖아요. 뭐 RCY 제 RCY 경기도 와.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명박 대통령을 네, 네. 대통령님 만나러 갔다 청와대까지 그렇죠? 들어갔다 왔고요. 아, 네. 그 기념 시계도 받았어요. 딱 그 시계 안에 이 아 네. 네. 딱 그 이름이 성함이 이렇게 써 있는. 아, 예. 저는 부반장. 아, 부반장까지 해왔어요. 부반장. 예. 네. 사실 저희 반에서 부반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너가 부반장 해. 이렇게 네. 됐습니다. 저도 뭐 반장 다 해봤고 저는 네. 서기도 해봤습니다. 제가 글씨 쓰는 걸 네. 좋아했어가지고 오~ 네. 아~ 서기를 네. 또 맞아, 맡아서 진짜 예쁘지. 저는 미국은 네. 선도부장. 선도부장. 선도부장이라 이제 화장실 청소당 부장. 야 너도야? 나도. 그래서 화청이었어 우리. 화청 멤버 청소. 이렇게. 네. 푸니엘은요? 미국은 뭐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그 대학교처럼 수업을 이렇게 계속 옮겨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아~ 신기하다. 예. 오 대박 멋있다. 정말. 아메리칸 빡빡이. 아 미국에서는 저 긴 생머리였죠. 아 맞아요. 나 봤어요. 주민등록증. 네, 자 아무튼 3월 새 학기도 시작됐고 얼마 전에 새 앨범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데요. 그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도 한번 선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반장 선거는 아니고요. 네 방장 선거. 방장. 네 방장이 뭐죠? 방장 방에서, 우리끼리 예. 네 지금 이 방에서 그 장을 선정하는 대장, 거죠. 대장, 네. 아, 대장 네. 캡틴. 네.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선거 유세도 하고요. 공약도 내세 분 내세우고요. 뭐 실제 우리끼리 투표까지 하고요. 네. 우리와 멜론 라디오 제작진 여러분들까지 합해서 네. 투표를 할 거고요. 중요한 건요. 오늘 선정된 방장은요. 오늘 모든 코너의 진행을 맡게 되고요. 와우. 메인 DJ가 되는 것입니다. 오, 네. 아 좋죠. 네. 말 그대로 정말 방장입니다. 아, 자, 예. 선거 번호는 가나다 순으로 갈 거고요.
네. 자, 그럼 기호 1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호 1번 서은광이고요. 기호 네. 2번 신동근, 기호 3번 육성재, 기호 4번 이민혁, 기호 5번 이창섭, 기호 6번 이면식, 기호 7번 정일훈. 아, 네, 이렇게 네. 가겠습니다. 자, 그럼 네. 바로 방장 선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어떻게? 네. 공약이 제일 중요하죠. 공약. 네. 선거 유세를 한번 각자 한번 네. 해볼까요? 돼요. 네. 네. 자. 이 기호 순으로 가야죠. 선거 유세가 뭔지 네. 알아요, 분이에요? 아니 어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안 뽑아달라고 이제 어필하는 거예요. 난 안 뽑았으면 좋겠어 전. 이따 원래 그런 사람 뽑혀요. 원래 그런 사람이 뽑혀요. 안녕하세요. 내가 볼 때 오늘 당신이에요. 네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해보죠. 네 아까 이제 저번 주에는 저부터 갔으니까 아니요 이게 기호 반대로 가면 기호 순대로 가야죠. 네 기호 순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아 제가 할까요 그럼 먼저.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네, 은광 형은 네 일단 안 하는 걸로 하고 네, 성재부터 시작을 하죠. 예, 기호 3번 육성재입니다. 제가 방장이 된다면 오늘 방송에서 창섭이 형이 이상한 말 할 때마다 제가 말리겠습니다. 아, 좋은 공약이에요. 대박. 좋은 공약. 아, 그런 공약. 아, 네. 저번 주에 나 때문에 웃겼잖아. 글쎄요, 형 때문에 위험했었던 적도 많아요.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편집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누가 해볼까요? 아 그게 공약이 끝인가요? 네. 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아 예. 아, 아 좋습니다. 네. 그럼 기호 4번 네. 순으로 가죠. 자, 기호 3번이었으니까. 그럼 제가 기호 4번 이민혁입니다. 네. 제가 방장이 된다면. 웅변인데요. 오늘 방송을 아주 물 흐르듯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행을 맡아주신다는.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약간 좀 예. 하고 싶기도 하고. 미안하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기호 5번 창섭이 형. 네 기호 5번 이창섭입니다. 제가 방장이 된다면 이번 라디오도 저번 주와 같이 엄청나게 즐겁고 유쾌한 라디오로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으니 기호 5번을 꼭 뽑아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주 깔끔한 공약이었죠. 기호 네. 6번.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6번 이면식입니다. 이마기. 제가 방장이 된다면 치즈버거. 라디오가 끝나고 맛있는 밥을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뭐야? 사주는 거 아니고요? 네, 사주겠습니다. 오! 최고 골파. 아, 네, 보통 학창 시절에 이런 게 가장 맞아요. 먹히거든요. 피카츄 돈가스. 옛날에 네. 저희 이제 회장 선거할 때 그 네. TV로 보잖아요. 그때 네. 어떤 애가 진짜 와가지고 딱 두 마디 했어요. 가가지고 내일 햄버거 피자. 진짜 막 이래가지고 정말로 걔가 회장이 된 적 있거든요. 아, 진짜로. 진짜 회장이 됐어요. 아, 네, 학창 시절 때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죠. 네. 아 네. 대박이다. 네. 어쨌든 뭐 정말 제가 된다면 이따가 식사를 제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아요. 유쾌? 유쾌 뭐 유쾌 상쾌 유쾌. 그러면 5번을 치우고 6번으로. 자 마지막 기호 7번. 자 기호 7번 정일훈. 예, 아 제가 당선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네. 바로 이 방 안에 피톤치드가 흘러나오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저의 피톤치드가 어디 좋냐? 수험생이 좋고 일단 뭐 수험생이 예, 기가 허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고 주변에 가족분들, 지인분들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고 매사에 긍정적이게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새 많이 다들 어렵습니다. 제가 이 방 안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돈을 뿌린다는 말인가요? 아 그거는 예. 아 제가 차후에 네. 네, 당선이 된다면 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네. 처음으로 돌아와서 기호 1번으로 네. 돌아와 볼까요? 네, 기호 1번 성광. 네. 아 사실 저는 아 정말 제가 당선이 되고 싶었지만 기호 1번 지우고 기호 6번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이 같은 소속으로 커져서 제 소속으로 그러면 이면식당 네 임당 소속으로 들어가신다고 당을 버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탈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탈당하고 지금 이면식 후보가 유력한 거 아니죠? 아 성광 제가 당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신 제가 성광 후보 그래서 이면당의 임당의 부방장 부방장 좋아요. 아 지금 벌써 줄을 서시는 네. 건가요? 네 그러면 제가 부방장이 된다면 현식이의 그 메인 DC의 사이드 DC를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기호 6번이 굉장히 유력해지고 있는데 네, 이미
투표는 끝났고요. 자, 네. 네. 아, 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치열한 기호 아, 2번 마지막. 동근이 형의 아 동근이가 네. 있어. 자, 네. 기호 2번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저희? 지금 어필해야 돼요. 방장이 되기 위해서. 자, 기호 네. 아, 2번 모르쇠인가요? 저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강과 하시면 안 되는 게 네네. 저희만 뽑는 게 아니에요. 아~ 멜론 라디오 제작진 분들이 함께 뽑으시기 아~ 때문에 네, 멜론 라디오 제작진 분들은 밥 먹는 혜택을 못 누리시잖아요. 아~, 네. 아 맞네. 아니 그럼 내가 뽑힐 확률이 제일 높네. 1부 때 제대로 아, 제일 아주 저, 박자를 제일 냈으니까. 사전 아, 투표율이 네. 아, 아 창섭이 형이 제일 저조한 걸로 나왔고요. 형이 그렇게 얘기할수록 제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저 네 저는 제 이름을 빼고 싶습니다 여기서. 아 지금 계속해서 아, 아, 네. 아, 원래 근데 저런 사람 꼭 있죠. 나가기 네, 싫었는데 네. 친구가 네. 이제 등점을 추천해서 네. 아, 네. 저는 제 이름을 네네. 빼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치열한 선거 유세가 끝이 났고요. 네.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투표 용지에 자, 예. 있나요 투표 용지 있나요 여러분들? 예, 예. 네. 네 있습니다. 2017년 B2B 방장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선거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선거 많은 참여해야 됩니다 앞으로. 네. 아 네. 선거율이 그렇죠. 높아야 돼요. 네, 네, 네. 맞아요. 대한민국은 저희 네. 국민들이 스스로 그쵸, 함께 그쵸. 만들어가는 네. 것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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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네. 요즘 좀 그 선거 투표율이 전보다 점점 나아지는 추세라서 나아지고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선거에, 계속 이렇게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에 네. 대한 확실한 인식이 네네.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오. 네, 아. 네, 이런 거는 중학교 때 배우죠. 초등학교 때인가? 네,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살 넘고 배운 것 같아요. 아 사실 네, 배운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자 이렇게 투표가 마무리가 끝났나요? 됐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개표 방송을 진행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자, PD님께서 네, 개표. 네, 오늘 MC 박준철 PD님께서 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누가 쓴 건지 모르지만 네. 자 개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기호 6번 이면식 한 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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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아이씨. 아. 기호 4번 이민혁 오 한 표. 오, 오, 대박. 오, 다들 본인 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느낌이네요. 기호 7번 정일훈 경계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당 이름도 있네요. 소속 이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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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이룬당 어, 네. 굉장히 좋은 네이밍 네. 7번 한 표. 자 이거는 뭔가요? BGM이 2번 참 좋아요. 2번 빼고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투표를 해주신 아 이거 누군지 아, 네. 되게 확실히 알겠는데 이런 건 무효표인가요? 자 이걸 무효표로 처리하겠습니다. 무효표인데 이거 네, 네 무효표 누가 했지? 자 다음은 자 기호 6번 오 하 이면식 2표 아 유력한데요? 음식이 가까워진다. 자 기호 1번 성강 1표 아, 뭐야? 오 이건 뭐죠? 나 아니야. 제작진 분들이 뽑으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자 제 투표 가나요? 빨간 펜으로 성광 한 표. 아 투표가 됐죠. 제 투표네. 이러면 또 내가 또. 자 아, 그리고 파리투나 아, 맞아. 자 저희 같은 당이 저희 이면 임당이 야, 지금 유리합니다. 임당, 네. 누가 임당? 자 기호 5번. 어 뭐야? 이창섭 누구야? 와 진짜요? 제작진 분이신 것 같아요. 인기 투표 같은데 이거. 자 그리고 기호 4번 이민혁 오? 한 표. 오, 오 이민혁이도. 기호 6번 아. 이면식 3표. 어이구. 야 그래서 오늘 B2B 방장은 기호 6번 이면식이 야. 당선됐습니다. 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공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네. 아 정말 지키겠습니다. 네. 네. B2B라면 약속을 지키는. 근데 원래 뭐 당선되고 잘 안 지키기도 하는데. 네. 야당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네, 지키셔야 돼요. 네, 오늘 정말 제가 이 멜론 라디오가 끝난 후에 정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런 만세. 지금 야당 1운당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 메인 DJ로 지금 할 거고요. 제 보조 DJ, 저 임당의 같은 소속인 서은광님께서 네, 같이 Let's party tonight! Let's party tonight! 같이 진행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바로 네. 이번 노래 추천을 제가 한번 네, 민혁 씨가 한번 해주시죠. 네, 저의 추천곡입니다. 립스틱 집시의
뭐라고 발음해야 되죠, 푸녀 씨? Infatuation. Infatuation. 네, 푸녀 씨 발음으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Infatuation. 아, 가수부터. 아, Lipstick Gypsy의 Infatuation. 네, 네. 듣고 올게요. 듣고 오겠습니다.